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불에서 피해자를 구한 영웅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불이 났어요. 정말 화마가 무서웠습니다. 소방차가 금방 달려와서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끄고 있습니다. 진두지휘하시는 소방관 보스님의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마가 시작되었어요. 검은 연기가 유독가스를 뿌리며 위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추면서 점점 화마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상계단으로 유독가스가 꽉 차서 내려오지 못하는 위층의 주민들이 도와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어요. 소방관님들이 금방 도착했습니다. 소방관님을 기리는 아들의 그림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아들이 소방관님을 그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새기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보이시지요? 소방차도 보입니다. 불이 무서운 것도 보이고 각종 장갑과 사이렌도 보이고 있습니다. 늠름한 소방관님의 모습을 아들이 잘 그렸습니다. 소방관 아저씨 감사합니다. 소방차가 금방 출동했습니다. 119라는 소방차가 보이시지요? 점점 화마가 무섭게 번졌습니다. 유리창이 깨져서 밑으로 와장창 내리고 정말 위험한 순간들이 보였습니다. 119 구급대가 오시고 모든 분들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하여 병상도 준비했습니다. 구급차도 왔지요. 점점점 하면서 끊임없이 연기가 솟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순간입니다. 드디어 피해자가 구출되어 나왔습니다.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사다리차를 통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상으로 해서 11층으로 진입했습니다. 진두지휘하시는 소방차 보스님의 늠름한 모습입니다. 상황을 진두지휘하고 계시네요. 사다리차가 올라가고 있지요. 11층에 정확히 되었습니다. 다 전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절체절명의 위험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119 구급대를 잘 구겠다고 열심히 들어갔습니다. 호수도 보이고 있고 각종 장비들이 보입니다. 대전소방이라는 119 구급대입니다. 빨간색과 노란색에 또 보고 계십니다. 희망의 씨앗이라는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방관 아저씨들은 희망의 씨앗입니다. 번쩍번쩍 119의 표시가 보입니다. 119 구급대도 왔지요. 앰뷸런스입니다. 겨울철에는 더욱이 불을 조심해야 합니다. 음식물을 놓고 절대로 외출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붙어서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여러분들도 겨울철에 더욱더 화재에 하시기 바랍니다. 유치님 여러분, 건강한 화재 예방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소방관 아저씨들 감사합니다.